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라며 12월 첫째 주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수요일에는 시니어 대학 학습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신 강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수강생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에는 제4회 사랑의 김장 나눔이 진행됐습니다. 260명의 봉사자들이 4,400여 포기의 배추김치를 직접 담궈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 1,800여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봉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만나교회와 성남시청이 함께 준비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남시청을 환하게 비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온 예수님으로 인해 밝게 빛나는 12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월드 휴먼 브리지가 주최하고 엠키즈와 헬로우키티 아일랜드가 함께한 제3회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연예인 합창단 엑츠29의 이무송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봉사의 자리였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정기당회와 구역회가 12월 10일 3부 예배 이후부터 공간 파구스 3층 프라미스홀에서 진행됩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감사저금통을 수합합니다. 성도님들이 나눠주신 감사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또 다른 감사가 됩니다. 12월 17일 주일 2층 로비부스에서 수합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3일간의 영성훈련, BTD에 참여할 지원자와 팀멤버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2층 로비부스에서 신청해 주세요. 1년 동안 진행한 사역을 나누고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국내 선교부 데이를 진행합니다. 국내 선교부 봉사자의 많은 참여 바라며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1대1 양육 수료식이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은 참석하셔서 축하와 아울러 새로운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의료사역과 어린이사역, 그리고 귀한 근로자 신방사역 등으로 진행되며 방글라데시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층 로비부스에서 신청해 주세요. M스포츠 둘레길 선교회에서는 12월 16일 양평 매월리 임도를 찾아갑니다. 2017년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2층 로비부스를 찾아주세요. 호스피스 환우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 기금 마련 바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와 공연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